오늘은 갱년기와 생체 리듬을 조화롭게 유지시키는 토끼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끼풀은 토끼가 잘 뜯어 먹는다고 해서 이름이 붙게 되었고, 맛은 약간 달고 평안 성질을 지녔습니다. 다른 이름은 토깽이풀과 클로버로 통용되며, 잎은 대부분 3개입니다. 하지만 토양과 주변 환경에 의해 간혹 잎이 4~7개까지 변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토끼풀 잎은 4잎과 5잎은 종종 찾을 수가 있지만 6잎부터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참고로 3잎은 성삼위일체로 신앙과 믿음을 뜻하고 4잎은 행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5잎은 금전운, 6잎은 건강운, 7잎은 천운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 토끼풀을 보고 찾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나폴레옹의 전설에도 나올 정도로 토끼풀은 해외에서도 그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예전 시골에서는 여자아이들이 꽃반지를 만들어 반지처럼 손에 끼고 다니기도 했는데 옛 추억이 새삼 떠오르기도 합니다. 국내에는 붉은 토끼풀과 선토끼풀, 노랑 토끼풀 등의 다양한 외래종도 자라고 있어 앞으로 종류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끼풀은 간과 폐신장 및 방광에 작용하고 붉은 토끼풀에 특별한 독성 물질은 없습니다. 주요 성분에는 아데닌과 피니톨, 사포닌, 글리코시드, 미리세틴 등의 다양한 이소플라본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의 레드 클로버는 약성이 콩보다도 무려 10에서 20배 이상 많은 이소플라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방에서 토끼풀 전초는 삼소초라고 해서 열을 잘 내리고 피를 맑게 하는 약재로 쓰이는 중입니다. 그리고 간염과 황달 부종 및 만성 호흡기 질환에 처방됩니다. 양리실험에서는 토끼풀 추출액은 집신벌레의 운동을 억제하였고, 그 속에 함유된 에스트로겐은 성장기 암컷쥐의 자궁에 대해 흥분작용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1~2주간을 계속 투여하면 자궁의 중량이 증가하면서 자궁근층과 자궁각 및 자궁내막 상피세포층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45세부터 많이 발생하는 갱년기 여성의 안면홍조와 두통, 심계양진 등의 전체적인 신체 리듬을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토끼풀은 폐경기와 갱년기 증상 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다음 건강 브리핑에서 토끼풀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산화 손상으로부터 DNA를 보호하면서 암의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천연물질로 반응성 산소종을 늘려서 난소암과 유방암, 백혈병, 자궁경부암 등의 악성종양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당뇨를 일으킨 동물 실험에서는 토끼풀의 미리세틴 추출물이 며칠 내에 고혈당을 50% 감소시켰다는 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토끼풀은 미리세틴뿐만 아니라 인체에 이로운 여러가지 성분으로 인해 췌장이 강해지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몸의 각 세포에 잘 흡수가 됩니다. 특히 이 폐는 혈당에 관련된 물질인 글리코시드라는 배당체 성분이 들어있어 당뇨 환자들은 잎과 줄기를 1일 2~3회씩 다려 먹으면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미량의 마취 효과가 작용해서 불면증과 두통, 근육통을 줄여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소염제와 지혈작용, 염증제거 등의 고른 효능도 있으니 귀하게 여겨서 한 번씩 채취해 드셨으면 바람입니다. 토끼풀은 잎과 꽃을 채취해서 물에 달여 차나 식수로 사용할 수 있고, 큰 군집을 이루면서 자라기 때문에 언제든 쉽게 찾아서 약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나 도시마천, 자동차가 다니는 길가에서 채취한 것은 오히려 인체 내 유해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청정지역에서 채취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채취한 토끼풀은 이물질과 먼지 등이 쌓여 있으므로 물에 가볍게 헹구어서 채반에 받쳐놓고 그늘에서 3~5일 정도 자연건조시키면 됩니다. 꽃만 따로 채취한 경우에는 솥에 1~2분 정도 살짝 증제한 후에 덮음을 해서 말려 사용하면 됩니다. 특히 꽃차를 만들어서 먹는 가장 큰 이유는 피가 순환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려면 차를 우려 마시는 것이 좋고, 꽃차는 항산화 작용이 풍부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가장 좋은 건강법이 됩니다. 꽃차를 마실 때는 꽃송이 3~5개 정도 찻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 5분 정도 우려내서 마시면 되겠습니다. 때론 꽃을 튀겨서 먹기도 하고, 여름철 냉수에 넣어서 먹으면 독특한 향과 상큼한 맛으로 입맛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과 고혈압, 당뇨 등의 각종 성인병에는 생잎을 채취해서 우유나 야쿠르트를 넣고 녹즙을 내어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 밖에 나물로 이용 시에는 살짝 데쳐서 물에 우려낸 후에 조리해 드시면 되고, 상큼한 맛도 있어 샐러드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요즘도 간혹 반감을 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는데, 자연을 접할 때 흔히 보는 산야초는 우리 식생활에 좋은 음식과 보약이 될 수 있다는 점 헤아려 주셨음 합니다.
토끼풀은 순하고 독하지가 않아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간혹 체질에 따라서는 설사와 복통 증세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비대 및 광알러지성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런 질병이 있으신 분은 복용에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